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엔도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부신질환 보겠습니다. 순서는 부신 호르몬의 생리학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쿠싱과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액세스 두 가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신 이렇게 생겼습니다. 키드니 위에 모자처럼 얹혀있는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요. 겉부분은 부신 피질 또는 부신 겉질, 아드레날 콜텍스라고 하고요. 속부분은 부신 수질 또는 속질, 그래서 아드레날 메듈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두 부분이 오리진이 완전히 다르죠. 콜텍스는 메소덜미에서 오리진한 거고 메듈라는 뉴랄 크레스트에서 오리진했습니다. 그래서 메듈라는 이거 다른 말로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오르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아니면 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걸 호르몬으로 삼아서 배출을 하는 거죠, 혈액으로.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을 혈액으로 호르몬으로 분비를 하는 거고, 이 콜텍스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콜텍스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오는데요. 제일 바깥쪽부터 미네랄로콜티코이드를 분비하는 조나 글로메룰로사, 글루코콜티코이드를 분비하는 조나 파시큘라타, 그다음에 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조나 레티큘라이스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조나 글로메룰로사는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여기 잘안 보이실 텐데,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미네랄로콜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하고, 그다음에 조나 파시큘라타는 ACTH에 의해서 글루코콜티코이드를 분비한다. 그리고 이제 조나 레티큘라리스는 역시 ACTH에 의해서 약간 안드로젠을 분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젠은 그냥도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가 ACTH에 의해서 조금 더 촉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호르몬의 기능 나머지는 대충 다 아실 텐데요. 특히 뭐 알도스테론은 네프로 때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코르티졸의 피지올로지만 보도록 합시다. 다 아시겠지만 하이퍼탈라무스에서 CRH 코르티코트로핀 릴리징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은 여기 이제 쭉 아드레날 안테리어 피추에터리로 바로 전달이 돼서 여기서 ACTH를 분비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안테리어 피추에터리에서 ACTH를 분비하면은 요 ACTH가 그 아드레날 콜텍스로 가서 조나 파시큘라타에서 코티졸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이퍼탈라머스, 안테리어 피추어트리, 그다음에 아드리날 글랜드가 HPAX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시면 요 중간에 안테리어 피추어트리에서 ACTH의 전구체가 프로오피오 멜라노콜틴, POMC라고 하는 단백질인데요. 요거를 조각조각 잘라가지고 요 ACTH도 만들고. 그다음에 OPO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제 베타 엔돌핀, 그러니까 이제 엔도지너스 오피오이드죠. 이거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멜라노라고 하는 부분은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MSH라는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ACTH를 생산할 때이 MSH와 엔돌핀도 같이 생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종의 이유로 ACTH가 굉장히 많이 생성된다, 그러면 MSH도 많이 생성되어가지고 피부에 색소 생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피부색이 짙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는 보시다시피 기능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쓰는 이유가 있죠. 이제 바로 여기 보시면은 Inflammatory and Immune Response를 떨어뜨린다. 모든 종류의 염증 반응을 다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과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데는 스테로이드만 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 뭐 루코트리에너지, 프로스타글란딘에너지 이런 거를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WBC가 염증을 못 일으키게 이게 그 혈관에 달라붙어야 그다음에 조직으로 침투를 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인터루킨 이런 거 생성을 못하게 해가지고 특히 인터루킨 2 생성을 방해하는데 요 인터루킨 2는 이제 림포사이트의 프로리퍼레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인터루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루코콜티코이드에 의해서 림포피니아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사실 이제 이것만 보면은 아 염증을 억제하니까 굉장히 좋은 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작용이 많아요.
특히 중요한 게첫 번째,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오랫동안 받는 분들, 주로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당뇨를 동반하게 되고요. 또 BP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혈압도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아주 아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 bone formation을 저하한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오래 받으시는 분들은요, fracture도 잘 생기고, osteoporosis 잘 생기고, 뭐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잘 생기는 게그 femoral head의 avascular necrosis of femoral head, AVN이 잘 생겨요. 그래서 그게 그 아바스큘러 네크로시스가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굉장히 중요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부신 질환 보도록 합시다. 먼저 쿠싱 신드롬입니다. 쿠싱 신드롬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기는 질환들,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너무 많이 몸에 존재하는 상태, 그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액세스가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너무 많이 투여한 경우. 이런 거를 그래서 의인성 쿠싱, iatrogenic cushing syndrome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쿠싱 신드롬 중에서 이 iatrogenic cushing syndrome이 가장 많아요. 이걸 뭐 일부러 그렇게 아프라고 그렇게 준건 아니고, 주로 만성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고용량으로 꾸준하게 계속 써야 하는 경우, 그럴 때이 아이아트로제닉 쿠싱이 생기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드문 원인들인데요. 첫 번째는 ACTH에 상관없이 인디펜던트하게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많이 분비하는 종양이 아드리널 글랜드에 생긴 경우. 그래서 이거를 부신 피질 종양이다. 그래서 아드레날 코르티컬 아데노마 또는 칼시노마가 생긴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ACTH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계속 분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CTH를 많이 분비하는 종양이 생겨서 그게 자꾸 아드레날 글랜드를 자극하니까 그래서 아드레날 글랜드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ACTH를 많이 분비하는 곳은 어디냐? 기본적으로는 안테리어 피추어트리잖아요. 그래서 안테리어 피추어트리에 ACTH를 분비하는 아드노마가 생겼다. 그거를 쿠싱스 디지즈, 쿠싱병이라고 하고요. 이제 코르티코트로프, ACTH를 분비하는 아드노마다. 이게 되는 거고. 피추어트리랑은 상관없는 엉뚱한 데서 ACTH가 분비되는 거를 엑토픽 ACTH 신드롬. 이소성 ACTH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주로 원인이 small cell lung cancer, 소세포성 폐암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너무 많아지면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기능이 너무 심하게 우리 몸에 발현이 되는 게주 증상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요. 여기 보시면 어디 보자. 어딨지? 그래 뭐 아까 이제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기능을 저해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얘기 들으면 깜빡했구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 기능을 저해해가지고 콜라겐 생성을 잘 못하게 하고 상처를 잘 낫지 않게 한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멀 아트로피 피부가 얇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상처가 잘 생기겠죠. 멍이 잘 들겠죠. Easy bruisability. 이렇게 되고요. 그런 게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wide purple striae. 배 부분에 이렇게 보라색 선 같은 모양으로 그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있으면은 이제 당 높인다. diabetogenic 하다. 그리고 혈압 높인다. 그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yperglycemia, hypotension.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avascular necrosis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감염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쿠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감염입니다. 뭐 폐렴, 셉시스 이런 걸로 사망할 수가 있고요.
그또 나타나는 특징이 이 쿠싱이 생기면은 팔다리는 마르는데 몸 가운데는 살이 붙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트렁컬 오비시티라고 하고요. 특히 목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거를 버팔로 험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얼굴도 약간 이게 살이 붙는 건지 아니면은 붓는 건지 구별이 안 가게 그런 식으로 둥글게 변하는데요. 이런 거를 페이셜 플레토라 이렇게 부르고 또 문 페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헐스티즘. 여성에게서 이제 털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거랑 같이 무월경, 성기는 감퇴 이런 걸 동반하기도 해요. 이게 아무래도 ACTH가 아드레날 글랜드에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털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드레날 그 남성 호르몬 너무 많이 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은 분비가 좀 이제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월경 생기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 밑에 증상들 요런 거를 보시면은요. 이게 다낭성 난소 질환. PCOS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젊은 여자가 약간 비만하고 당뇨 있고 혈압 높고 그다음에 무월경이라든지 헐스티즘이 있다. 요러면은 사실은 이제 PCOS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꼭 PCOS는 아니고 이 쿠싱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ACTH dependent Cushing syndrome들, Cushing's disease나 아니면은 ectopic ACTH syndrome에서는 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ACTH가 많이 생성되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ACTH가 생성될 때 아까 제가 그 MSH,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도 많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 MSH 때문에 피부 색소의 생산이 늘어나서 피부색이 짙어지는 효과. 하이퍼피그멘테이션이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의 펑갈 인펙션, 어루러기, 티니아 버시컬러 또는 이제 무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다음에 하이퍼 안드로제니즘. 성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가지고 이제 월경 주기가 불규칙한다든지 아니면 여드름이 많이 생긴다든지 헐스티즘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ACTH 때문에 그 안드로젠 분비가 촉진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부인과 문제에서 헐스티즘이 나오면 이 PCOS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PCOS가 아니라 쿠싱도 꼭 감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ACTH 디펜던트한 쿠싱보다는요, 아이오트로제닉 쿠싱. 그러니까 면역 억제를 위해서 코르티졸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게 더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이오트로제닉 쿠싱은요, 분명 요 위에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 ACTH 디펜던트 요건 안 나타나겠죠? 네, 뭐 여기 보시면은 이지 브루저빌리티라든지, 퍼플 스티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셜 플레토라, 문 페이스, 그다음에 트렁컬 오비시티, 그다음에 요런 것도 다 생기는데. 거기에 이런 증상 때문에 사실 병원에 오게 된다기보다는요, adrenal insufficiency,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부족해서 생긴 증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됩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외부에서 자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많이 주니까 우리 몸에서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조절하는 기능, 그러니까 HPA 액시스 자체가 완전 디스럽션이 돼가지고 셧다운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CRH, ACTH, 코르티졸 요것들을 다 자체적으로 몸에서 안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도 외부에서 코르티졸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요걸 딱 끊는다. 필요 없어져가지고 딱 끊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코르티졸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외부에서 주던 게뚝 끊기니까 몸에 갑자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 fatigue, weakness. 몸이 엄청 지치고요. 굉장히 사람이 depressive 해보여요. 그리고 이제 혈당 올리는 게 원래 기능이었으니까 당연히 혈당 떨어질 거고요. 혈압도 마찬가지. 원래 올리는 게 기능이었으니까 혈압도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hyponatremia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일부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기능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몸에서 원래 나오는 코르티졸은요.
그래서 약간 미네랄 코르티코이드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나트륨이 또 챙겨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다른 쿠싱하고는 병원에 왔을 때는 랩이 반대로 나오는 거죠. 요거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이아트로제닉 쿠싱은요,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요런 몰포로지가 있는데 당장 진료실에서 보이는 증상은 아드레날 인서피셔시의 증상들이다. 자, 그러면 이 쿠싱들을 어떻게 감별할 것인지 그 진단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쿠싱의 몰포로지컬 피처를 보이는 사람이 왔다. 그걸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제일 먼저 아이아트로제닉 쿠싱을 감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느냐? 약 먹는 게 있느냐? 혹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먹고 있느냐?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이아트로제닉 쿠싱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또는 이제 몰포로지는 쿠싱이지만 지금은 아드레날 인서피셔시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 역시 이제 문진을 해보면은 아이아트로제닉 쿠싱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말씀드릴 쿠싱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시간에 다룰 아드레날 인서피셔시의 감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Rapid ACT Stimulation Test부터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문진을 통해서 아이아트로제닉 쿠싱을 감별하고 나면요. 정말 이 사람이 코르티졸이 많아가지고 이런 증상이 보이는 걸까? 이걸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와 컨퍼머티브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크리닝 테스트가 무려 4가지나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Overnight 1mg 덱사메타손 서프레션 테스트. 덱사메타손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계통의 이제 약이죠. 이 덱사를 1mg 줬는데 다음날 아침 혈액 검사에서 여전히 코티졸이 높게 나오느냐. 그리고 24시간 소변으로 배출되는 코티졸이 정상보다 많으냐. 또 미드나잇 한밤중에 24시에 시럼 또는 침에 포함된 코르티졸이 높으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한밤중에는요, 코르티졸 낮아야 정상이에요. 근데도 그럼 불구하고 높다?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덱사메타손, 마찬가지. 덱사메타손 주면은 그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졸은 분비가 억제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덱사메타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코르티졸이 높게 나온다? 이거 뭔가 우리 몸에서 많이 생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로 선별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한두개 이상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confirmative test. 확진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low dose 덱사메타손 suppression test라는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low dose 덱사메타손 suppression test는 48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6시간 동안 덱사메타손을 0.5mg씩 투여를 하는 건데요. 이거 하기 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90% 이상 감소를 하면 정상이고요. 감소를 안 하든지, 아니면 감소를 하긴 했는데 한30% 정도까지만 감소를 했다든지. 또는 이제 그 검사 시행 검사랑 상관없이 이제 그 결과가 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이제 이상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쿠싱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30% 줄어든 거 가지고 이거 30% 줄어든 거는 여전히 쿠싱이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원래 한 15, 14, 뭐래 이제 검사 전에는 한20 요랬는데 이제 그 로우 도스 덱사메타손 서프레션 테스트를 하고 나니까 뭐한 15, 14이 정도로만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그건 쿠싱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줄어들었으니까 쿠싱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스크리닝 테스트와 컨퍼머티브 테스트를 나눴는데 이제는 이제 굳이 이렇게 나누지가 않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검사가 5개인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만 해서
두 개가 양성이 나오면은 확진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리닝 테스트와 컨펌한 테스트를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나눌 필요까지 이제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헷갈리는 거 하나만 더 짚을게요. 그 혈액이나 아니면은 침에 섞여 있는 콜티졸 농도를 이 쿠싱처럼 한밤중에 잴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아침에 잴수 있어요. 아침 8시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콜티졸은 원래 한밤중에 낮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기 직전 아침 한 6시, 7시 요때쯤에 최고를 찍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밤중에 제일 낮아야 될때 요게 높다. 그럼 이상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쿠싱을 진단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아침에 제일 높아야 될때 높지가 않고 낮다. 그러면은 그거는 adrenal insufficiency.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제대로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쿠싱을 확진했으면요. 도대체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우리 몸에서 왜 많이 생성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로컬라이제이션 테스트인데, 요때는 하는 검사가 뭐냐면은 ACTH 수치를 측정합니다. 만약에 ACTH 레벨이 낮다. 그러면 ACTH에 상관없이 지금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는 ACTH independent 쿠싱이고요. 그래서 아드레날 콜텍스에서 튜버가 생겨가지고 지금 막 콜티졸을 분비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드레날 콜텍스의 튜머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드레날 CT를 찍는 게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ACTH가 정상이거나 높다. 그러니까 ACTH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피드백 이니비션에 의해 가지고 ACTH 코티졸이 너무 높은지도 불구하고 이 코티졸의 피드백 이니비션에 의해서 ACTH의 분비가 서프레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ACTH 디펜던트 쿠싱이다. 즉 ACTH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코티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해당하는 게그 쿠싱 디지스, 그다음에 액토픽 ACTH 신드롬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대략 이제 15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통은 이제 쿠싱 디지즈는 대충 한50 정도까지. 그다음에 액토픽 ACTH 신드롬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뭐 90, 100 이렇게 더 높게 나온다 그래요. 사실 이 수치만 보고도 이제 쿠싱 디지즈인지 아니면 액토픽 ACTH인지 대략 추측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둘을 감별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검사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와,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네 가지 검사들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는 검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이도스 덱사메타손 서프레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요건 아까 로우도즈보다 양을 네 배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6시간마다 덱사를 주는 거는 똑같은데, 요거는 이제 2mg씩 주는 겁니다. 아까는 0.5였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주는데 요게 쿠싱병. 그러니까 안테리어 피추어터리에서 ACTH를 분비를 하는 거라면 그래도 피드백 이니비션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덱사를 고용량으로 주면은 ACTH 분비가 떨어지고 코티졸의 농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한50% 미만, 한90% 수준으로 똑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쿠싱스 디지즈죠. 근데 액토픽 ACTH, 그러니까 이제 SCLC 같은 데서 ACTH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피드백 이니비션 없어요. 이제 그거 이 고용량 덱사를 줬는데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그때는 액토픽 ACTH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할수 있는 검사가 CRH 테스트. CRH는 ACTH를 분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쿠싱 디지즈다. 그렇다면은 이제 CRH를 투여하면
ACTH 분비가 확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코르티졸 분비도 늘어납니다. 근데 SCLC는 반응 없어요. 그래서 요걸로도 쿠싱 디지즈와 엑토픽 ACTH 신드롬을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도크라인 랩에서 잠정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피추어트리 MRI를 찍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처음부터 MRI 찍어가지고 덩어리 있는 거를 확인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MRI를 찍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뇌하수체는 완전 정상이고, 근데 거기에 non-functioning pituitary adenoma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쿠싱을 진단하고 나서 바로 MRI부터 찍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SCLC 때문에 ACTH가 많이 나오는데, 이 뇌에서, 정확히 말하면 피추어트리 글랜드에서 non-functioning 아데노마를 우연하게 발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non-functioning 아데노마가 지금 ACTH를 내보내는 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false positive로 착각을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ACTH가 나오는 데는 딴데 있는데, 그걸 엉뚱한 걸 원인으로 짚어버리게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이도우즈 덱사 억제 검사랑 그 다음에 CRH 테스트 요걸 해가지고 쿠싱과 엑토픽을 감별할 수는 있는데 원칙은 그래요. 근데 가끔 이 ACTH를 분비하는 피추어트리 아데노마가 너무 크다. 매크로 아데노마다. 그러면 랩이 마치 엑토픽처럼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요. 피추어트리 MRI를 찍지 않고 다른 데 엉뚱한 데다만 찾다가는 종양을 전혀 찾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싱의 로컬라이제이션은 전적으로 엔도크라인 랩에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가 만약에 이 결과가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는 반드시 찍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도크라인 랩에서 엔도크라인에서 검사를 하고 이제 그거 나서 정말 그게 우리가 찾는 위치에 딱 있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미징 스터디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순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요세 가지 검사 결과가 일치하면은 그때는 그 덩어리를 제거를 해주는 치료를 하면 되겠지만 서로 안 맞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인트로 인페리어 페트로사 사이너스 샘플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피추어트리 글랜드 근처의 베인에다가 이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여기 혈액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인에서 정말 ACTH가 다른 데에 비해서 확 높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피추어트리 튜머가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건지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플로우 차트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 잘 보세요. 이 쿠싱 진단하고 나면은 치료는 그냥 간단하기보다는 이제 답은 간단하죠. 원인을 제거해주면 돼. 근데 그게 이제 할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근데 이제 ACTH나 아니면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는 덩어리를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 그 치료는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쿠싱 문제는 대부분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검사들. 요거 중에서 뭘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각 검사의 의미들 그리고 순서들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쿠싱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다음 주제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액세스를 얼른 하고 마칩시다. 요거는 다른 말로 콘스 신드롬 또는 프라이머리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조나 글로메룰로사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롤 시스템 RAAS랑은 무관하게 그냥 알도스테롤을 자꾸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원인은 알도스테론을 분비하는 아데노마, 즉 이제 양성 종양이 거기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양쪽 아드리날 글랜드가 갑자기
하이퍼플래지아가 생기면서 역시 RALS랑 무관하게 알도스테롤을 만들어버리는 Bilateral Adrenal Hyperplasia 요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 없이 갑자기 커지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거죠. 또는 드물게 알도스테롤을 생성하는 이제 칼시노마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도스테론의 기능은 나트륨하고 물을 재흡수해가지고 혈압을 높이고 그러면서 포타슘 프로톤은 분비하는 거잖아요. 역할이. 그럼 당연히 이게 너무 많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고혈압이 조절이 안 된다 이러면서 병원에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알도스테론이요, 그 물도 재흡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임상적으로 하이퍼볼레미아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몸에 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atrial natriuretic peptide, ANP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게 원래 이거 그 heart failure 때 나오는 그런 단백질인데 그게 요때는 많이 나와가지고 수분 배설을 자꾸 이제 촉진을 더 시켜버리기 때문에 하이퍼나트레미아가 그렇게 심하지 생기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이퍼볼레미아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당연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포칼레미아에 의한 증상들.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심하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 마비 증상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저번 시간에 periodic paralysis 그 얘기 들었죠?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포칼레미아 때문에 이제 심전도에서는 그 U-wave 이런 게 나타날 거고요. 그다음에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생기죠. 왜냐하면 알도스테론이 프로톤을 내보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번에 이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생기면은 칼슘 수치가 정상이라 한들 임상적으로 하이포칼세미아의 증상이 생긴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요것 때문에 손발이 저리고 머슬의 태타닝 이런 게 오고 그다음에 첩스택 트로소우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단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선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3제 이상의 혈압약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고혈압력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는 하이포칼레미아가 있다. 또는 이제 고혈압이 40세 이전 너무 빨리 발생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로 아드레날 베스가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액세스를 의심할 수가 있겠고요. 스크리닝 테스트는 알도스테론 투 레닌 레시오 ARR 측정입니다. 요 레닌과 알도스테론의 정상 수치는 대략 요 정도인데요. 만약에 알도스테론의 레벨이 굉장히 높다. 근데 레닌 레벨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레닌이랑 상관없이 알도스테론이 우리 몸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프라이머리 하이퍼 알도스테로니즘이라고 하고요.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이 알도스테론 투 레닌 레이쇼 ARR이 30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알도스테론이 혼자 막 나오고 있다. 오토노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확진 검사는 saline loading 테스트입니다. 그 4시간 동안 수액을 2리터를 주입을 하고 이거 굉장히 많이 주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플루이드가 우리 몸에 엄청 들어가니까 알도스테론 레벨이 뚝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도스테롤 레벨이 여전히 높다. 서프레션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미네랄로코르티코이드 액세스 확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를 위한 검사를 할 텐데요. 한쪽인지 아니면 양쪽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아드리날 글랜드에 CT를 찍어 봅시다. 만약에 한쪽에만 덩어리가 있는 거를 확인했다. 그렇다면 수술로 치료하는 게 좋은데요. 이게 CT에서는 한쪽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양쪽에 둘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adrenal vein sampling 이런 거를 해가지고 요거 이제 아까 IPSS랑 비슷해요. 아드레날린 베인에 직접 카테터를 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호르몬이 한쪽만 유달리 높은지 반대쪽은 정상이라든지 이건 둘다 높은 건지 요거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상처럼 보이는데 거기 숨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아드레날린 베인 샘플링.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치료는 이제 한쪽에만 덩어리가 있으면 복강경으로 제거를 하는데, 만약에 양쪽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추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스파이로놀락톤, 에플라레논, 아밀로라이드. 이런 종류의 알도스테론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이게 있었네. 참고하시고. 참고로요, 이 젊은 사람의 고혈압에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하이퍼 알도스테로니즘이 이제 하이퍼플라지아 형태로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평소에 완전 정상이고, 그 다음에 CT에서도 사실 조금만 하이퍼플라지아가 생겼으면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이런 사람은 고혈압약, 특히 이뇨제 계통을 사용을 하면은, 갑자기 일렉트로라이트가 확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에 아드레날 하이퍼플라지아를 의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쿠싱하고 프라이머리 하이퍼 알도스테로니즘 두 가지 다뤘는데요. 둘다 진단이 참 어렵죠? 왜 이렇게 많고요? 이게 부신질환이라는 게 전체 내분비 질환에서 막 엄청 흔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시험에 내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여긴 중간에 한정에 걸리기가 쉬우니까 좀 꼼꼼히 공부를 해두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해두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열심히 해두시면은 분명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나머지 부신질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